오늘의 주인공 그녀는 바로 드라마의 여왕 우현정 씨입니다. 출연하는 모든 작품마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최고의 연기력으로 다양한 캐릭터를 선보이며 많은 사랑을 받은 완벽한 시청률 보증수표 고현정 씨. 그런 그녀가 3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차별? 교실을 지배하기 위해 차가운 여왕의 모습으로 학교를 찾은 고현정 씨가 반 아이들과의 불꽃 튀는 전쟁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새 수목 드라마 여왕의 교실. 지난 수요일 제작 발표 현장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시작자부터 뜨거운 축제 열기, 아우 대단하지요. 고현정, 윤여정 씨에 이어 명품 아역들 김세롱, 김양기 양, 그리고 서신의 참복은 이영유 양까지 모두 자리했는데요. 학생 시절이 나오고 국민학생 시절이 있었을 텐데 제가 이 키가 중학교 1학년 때 키입니다. 세상에. 네, 그래서 저는 반 아이들끼리 수군대는 말로는 제 사실 20살이래요. 제 사실 20살이래요. 초등학교라고 하는 거 국민학교 때면 60년 전이거든요. 60년 전이거든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학생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전해 볼 수도 없어요. 더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이고 잘한다! 막내 보금군의 센스 있는 만큼까지 이분들 어서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지금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아우 더워 풍풍 찐다죠. 무더운 이 여름 아직 특별한 교육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 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도대체 어떤 작품으로 이렇게 무더운 여름을 강타하실 작정이신지. 강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어? 뭐 하는 그런 욕심으로 예. 촬영을 하고 있어. 성골에 대해 드라마 선덕여왕 이후 오랜만에 MBC를 찾은 고현정 씨인데요. 고현정 씨가 선덕여왕 이후로 또 여왕이에요, 그죠? 선덕여왕에서도 여왕을 한 적은 없어요. 맞죠, 미실이죠. 요번에 그러면은 교실에 들어가서나 뭐. 네. 그렇군요. 별명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오, 마녀, 사이코패스. 어, 그러니까. 아니, 고현정 씨 이미지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죠? 그 이미지 있죠. 아, 야, 있는 게 맞네, 그러면은. 어머. 두 분을 그 여배우들이란 작품에서도 사실 함께 했었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들이 함께한 영화에서 호흡을 맡았던 두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너무 두터워 보이시고. 갑자기 또 얘랑 두텁다 그러니까 또 막 어떻게 해야지 되나 막. 우리도 그런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맞네요. 아니, 너무 대화가 잘 통화하는 것 같고. 서로 한국말 하는데 그럼 나도 통화. 맞네. 명쾌하죠? 또 우리 용현자 역을 분하시는 우리 윤여정 선생님. 저는 별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네. 그리고 자세히 봐야 나와요. 어머, 정말 그 정도로? 진짜. 어머, 그리고 여왕의 교실에서 윤여정 찾기 미션으로 해도 되겠네요. 그런 정도. 그런 정도. 오케이, 저희가. 화장실 갔다 오면 없어질 수 있어요. 여기 그 애들하고 여왕이신, 마녀이신. 마녀이신. 저는 교장 선생님이에요. 6학년 2반 담임 양민희 선생님 역할을 맡은 최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선생님 때문에 저는 네.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아. 매사에 딴지를 거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에. 어머 세상에. 여왕한테.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는데. 뵙기 전에는 네. 솔직히 조금 무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긴 했는데 정말 재밌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되게 잘 풀어주세요. 네. 왜 얘가 무섭대요? 그러니까. 아니 저도 안 그런 게. 예리였어? 아니요. 뭔가 잘못을 했겠죠? 교감 선생님으로 출연 중인 이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용현자 교장 선생님과 대립구도도 굉장히 불만하겠네요. 저희 교장 선생님이 이제 올해 말년이세요. 제대로 알고 계시죠? 노리고 있군요! 정년퇴임을 앞두시고 계셔서 얼마나 할 것 같지는 않네요. 역시 정말 하기 애합니다. 어떻게 촬영 현장도 이렇게 박나요? 밝진 않습니다. 아, 세상에 속상하네요. 자, 직접 확인을 하기 위해 여왕의 교실 촬영 현장을 찾았습니다. 섹션 카메라를 반갑게 받아주는 친구들 안녕! 오늘 촬영은 바로 단체 기업 씬인데요. 날씨 때문인지 왠지 좀 힘들어 보이네요.
다른 드라마에 비해서 또래가 많잖아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점은 나이가 비슷하니까 지루하지 않고요. 나쁜 점은 스태프분들이 힘들어요. 시끄러워서. 아, 고맙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먹는 거 좋아하는데. 요즘 학교 자주 못 가시겠어요, 그죠? 아, 네. 제일 가고 싶을 때가 언제예요? 졸업사진찍일 때? 눈물이. 울지 마요! 지금 이 중에서 제일 인기 많은 친구는 누굴까요? 동구가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분위기 메이커라 들었어요.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예요? 제가 분위기 메이커예요. 자, 그러면 볼까요? 극중 개그를 담당하고 있는 성일점 천복을 해도 옛날 코미디언들의 흥분에게는 기본 진정한 촬영 현장의 활력소였는데요. 아우, 정말 귀엽지요? 제가 딱 이 역할을 봤을 때 우와, 성격 진짜 나랑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유머 중에서 제일 잘하는 거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숭구리당당 숭당당 수구수구당당 숭... 아, 여기까지 할게요. 내꼽는 것도 정확해요. 우리 보금군 잘했죠요? 여기 어린이 다섯 분. 아니, 어린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얘네들이 원로 배우예요. 원로 배우 다섯 분. 맞잖아요. 저보다 훨씬 잘하잖아요. 예, 예. 어떻게 얼마만큼 자라왔는지 준비한 게 있어요. 먼저 우리 새로운 양. 아유. 우리 새로운 양은 바로 원빈 씨와 함께한 영화 아저씨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김새로운 양. 머리 좋아. 이어 명품 연기 호평을 받으며 대중의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죠. 찾아 사바마라도 나가. 얼굴이 더 작아졌어요? 부럽다. 나도. 네. 아까 보니까 키가 저보다 크더라고요. 네. 어머, 언니, 언니라고 해도 되겠어, 이제는. 네. 어머. 시선이 위로 가 있지요. 얼굴보다 키가 더 부럽네. 진짜 너무 예뻤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서신혜연입니다. 우리 신혜연. 자, 기억하세요. 어릴 적 우유 광고 모델로 데뷔한 신혜영. 당시 큰 눈망울과 예쁜 미소로 사랑한다.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사랑한다. 아유, 이뻐라. 아이고, 앙어가 랄랄랄랄라. 그렇지. 자, 이어 드라마 고맙습니다에서 꼬마 에이즈 환자로 출연.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이며 각광받기 시작했죠. 아니, 치아 위치도 그대로네요. 우리 신혜영. 교정 중이어서 많이 들어갔어요. 아, 그 많이가 많이 들어갔다고? 자, 이렇게 대단한 반응을 일으킨 주인공 누굴까요? 어떻게 하는 거야? 영화 마음이로 데뷔한 향기인데요. 이 강아지 이름 마음이로 하자. 쪽 사진은 7살 정도 됐을 때고 저건 3학년 10살 때. 10살 때, 요거 10살 때. 어, 옛날 사진 보는 거 집에서도 가끔 해요? 이렇게 사진첩 뒤져보고? 아니요, 저는. 그죠? 그거는 이제, 그죠? 나도 안 하는데 사실 제가 물어보는 게 좀 그렇네요. 예고쟁이 오동구, 천복은 학생! 야야! 너무 개그지죠? 그래서 뭐가 되고 싶어? 한 이동통신 광고 모델로 출연하며 다시 큰 화제를 모은 천복은 분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탕수육! 탕수육! 바로 탕수육 소년이에요. 같이 드세요. 자, 그리고 이어서 귀여운 초딩 귀신으로 열어나며 많은 분들에게 얼굴을 알려줍니다. 왜 싫어요, 이 모습이? 네. 왜? 그냥 싫었게 긴장해서. 긴장해서. 그럼 이거 방송에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갔어. 나갔어, 이미 정답. 우리 영유 형. 지금 그때가 몇 살인가요, 영유 형? 저요, 7살. 프로젝트 그룹 칠공주로 데뷔한 영유 양. 당시 깜찍한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16살이니까 거의 10년 전, 그죠? 네. 우리 윤유 선생님도 굉장히 호기심 있게 이렇게 지켜보시지 않았나요? 얘네들이 어떻게 늘고 있을까? 역시 멋지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봐주실까요? 우리 배우들이, 나이 어린 배우들이. 좀 순수하게 냅두죠. 아, 그럴까요? 어머! 어머, 갑자기 케어 들어가시네요. 야, 역시. 그러면 이기영 교감 선생님께서 해주세요. 아니, 뭐 이런 얘기가 좀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모 아니면 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도는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럼 모네요? 뭐, 야야야, 모네? 굉장한 부부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더 힘 얻어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왕의 교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수요일 첫 방송 여왕의 교실 기대할게요.